됐어, 충분해. 가세요. 안녕하세요. 신학쌤의 듀니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에서 보았다시피 비읍방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미나게 가지고 놀았던 비눗방울.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비눗방울은 두둔 동그란 모양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혹시 만약에 비눗방울이 동그라미가 아닐 수 있다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라는 주제로 오늘 실험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보통 비눗방울을 부를 때 동그란 형태의 비눗방울 대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세모나거나 네모난 형태의 비눗방울 대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형태의 비눗방울 대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비눗방울이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세모난 형태의 비눗방울 대를 이용했을 때 마지막으로 네모난 형태 비눗방울대를 이용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동그란 형태의 비눗방울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빨대의 모양이 아니라 비눗방울을 부는 공간의 모양을 네모로 바꾸면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모난 모양의 통을 준비했고요. 이 안에다가 한번 비눗방울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 안에 불게 되면은 비눗방울이 벽에 닿자마자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 안에다가 비눗방울 용액을 넣고 실험을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비눗방울이 동그라미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모양으로도 비눗방울 형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육면체 형태의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그 준비물은 바로 면봉입니다. 집에서 귀팔 때 쓰는 면봉을 가지고 정육면체 형태의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만드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고고! 우와. 이거부터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해? 신기해. 네모난 거 신기하죠? 육육면체 진짜. 예쁘지 않아 근데 뭔가? 기능에 따라서 달라 혹시? 엄청 다르진 않은데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그래도 이뻐. 그지? 응. 왜 이런 거 같아?
이런 간단한 면봉 가지고도 신기한 정육면체 형태의 비눗방울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좀 간단한 실험이라고는 생각했었는데 또 만들고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실험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비눗방울 1편으로 끝낼 게 아니라 2편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비눗방울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